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대박입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민물가재 그 친구인 바로 블루마론을 오늘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호주에서 직수입으로 300마리 이상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오면은 어떻게 입수하고 어떻게 경로에서 왔는지 물어보고 하여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닫은 시간인데, 지금 긴급하게 갑자기 들어온다 해가지고 오게 되어가지고, 자 지금 영업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마 손님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야 진짜 정말 이쁘죠. 최근에 안성 비단잉어 갔을 때 이 버터플라이 코 있잖아요, 얘네들 진짜 1m까지도 자라는데 경매가로 1억까지도 가는 그런 개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키우기 나름이에요. 야 근데 진짜 그 얼마나 많이 오길래. 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야 또 이번에 또 호주에서 가재가 왔다고. 네네. 제가 소식을 들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방금 온 거예요? 네, 이거 바로 오는 게 없어서 싱가포르 경유해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되게 돌아왔네요. 근데 다행인 거는 네 이번엔 정밀 검역이 안 걸려서 이제 세관에서 이제 랜덤으로 정밀 검역을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운 좋게 바로 오게 됐네요. 아 근데 대표님 원래 그 물고기 전문이신데 왜 갑자기 가재가 왜 왔어요? 아, 현재 시중에서 잘 보기도 힘들고 특히 뭐 한 이만한 건 아예 구할 수도 없더라고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한 다이어트 한 400마리 정도 될 거예요. 와 진짜요? 네. 우선은 이거 마크는 안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 보면 120피스가 써있고 이거 뭐야? 라이브 마론, 살아있는 마론이라고 써있고 포장한 게 이제 4에서 8도씨로 했나봐요. 와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르네요 여러분들. 거의 30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34마리 300에서 400g.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님도 가재 수입은 처음이시자고 과연 어떻게 됐을지. 우와 엄청 건강하게 왔다. 호주에서 온 블루마론이라고 하는 민물가재. 여러분 검역 대상인 개체가 여기 왔어요. 아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런 짝정벌레가 오잖아요. 얘는 아쉽지만 이렇게 폐기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야 나오지 마라 대표님. 아오. 근데 이 많은 개체들을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 기획 매장. 아 잠실에 또 이런 형태의 프레스타리움에 또 넣어줄 거예요. 자, 두 번째 박스 오픈. 여기는 지금 83마리라고 써 있거든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게 바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과연? 우와, 진짜 새파랗다. 여러분, 제가 얘보다 더 큰 개체를 맨손으로 잡은 적이 있어요. 영상 꼭 보세요. 두 번, 세 번 보세요. 와, 근데 너무 건강하게 자랐다. 와,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시중가가 현재 한국에서 한 4,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이만한 사이즈가요. 근데 저는 이만한 사이즈 자리에서 잡아봤지롱. 자랑자랑. 근데 이게 이쁘다고 해서 이게 또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마론 시장에 가서 마론을 사다가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식욕 감퇴되는 색깔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저렇게 톱밥에 담겨져 있구나. 아 그거네요. 그 꽃게 사러 가면 꽃게 톱밥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게 아마 수분 유지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아 아가미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맛댐을 하는데 이제 가재들은 이제 물맛댐이 진짜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물맛댐에서 입수하는 것까지 싹 다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아 이쁘다. 와 진짜 여러분들 이제 딱 한 마리 나왔어요 지금. 회사가 지금 1% 확률, 마리수 따지면 1%도 안 되는 확률인데 약한 개체가 뭐 탈피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 마루는 블루, 그 다음에 블랙, 브라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연에서는 브라운만 있어서
저는 이제 브라운을 잡아본 적은 있는데 저 붙은 이 블루마루는 제가 알기로는 개량종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안쪽에 파묻혀 있던 애들이 한두 마리씩 죽은데 지금 총 3마리 300 거의 60마리 왔을 때 지금 3마리 정도면은 거의 안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거의 완벽하게 건강하게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꿈이 어디 있어요? 아 꿈이요? 네. 지금 홍 작가님 집으로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안돼. 꿈이 보고 싶었는데 우와 여기 있다. 뭐야? 다람쥐 가족이 생겼네요? 사실은 꾸미가 심심해서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넣었는데 개월수는 비슷한데 얘네가 훨씬 난폭해요. 아 손 안 타 손은 안 타는군요. 네 손은 안 타고 얘네들끼리는 친한데 다른 한 마리 공격하더라고요. 아 꾸미를요? 네. 아이고야 꾸미랑 친구하려고 왔는데 꾸미랑 안 친하구나 너네가. 지금 보시면 얘네는 등에 있는 그 무늬가 엄청 불그스름하거든요. 근데 얘가 대장인가 보다. 얘 진짜 멋있다. 꿈이 오긴 하죠. 작가님 출근하시면. 그렇죠. 이제 좀 더 핸들링이 되면 이제 가끔씩 데리고 출근을 할 거예요. 아 오면서 좀 기대했는데 꿈이가 없구나. 자 마론 이제 물맛댐 하는 거 기다리는 게 한번 보는데 오 얘는 육식어종 같은데 이게 뭐지? 특이하게 생겼네. 아이고 혈액모들. 얘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얘네도 되게 사람 보고 막 따라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리퍼쿠터랑 청거북이들. 와 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안녕. 거북이 천지. 거북이들은 키우다가 기증하거나 버리시고 유기하시는데 거북이는 키울 때 잘 생각하세요. 수명 엄청 깁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얘 보석거북이 같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 남색이랑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천연기념물 남색이 딱 거북이 한 종류 그 다음에 자라해서 딱 두 종류 있습니다. 안녕 얘들아 손 좀 씻자. 옳지.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 악어를 내려와서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키우는 악어? 그래야 닥터피시들이 총세 줄 것 같은데. 10cm네. 와 얘도 16cm급이네.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네. 그럼 제일 큰 애는 혹시 야 24 25 24 25 나오네. 이야 이 정도면 진짜 크다. 지금 제일 적은 게 15cm에서 최대 막 25 정도 되는 블루마론이 호주에서 왔습니다. 와 진짜 370g이네. 와 이제 됐네요. 드디어 물 온도가 측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물에 누워 있는데 아쉽게도 폐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 이렇게 푸른 이 가재를 삶은 물에 넣으면 과연 빨개질까요? 이게 포대로 놉니다. 그냥 수조에 포대를 넣는데 이거 돌멩이 같은데 또 가볍거든요. 이거 엄청 비쌉니다. 이거 뭐예요 대표님? 이거 화장품 원료로도 쓰고요. 네. 제가 과거에 새우 사육할 때 많이 넣었던 건데 바다에 가면 수천만 년 지나면 이렇게 암석처럼 변해요. 이 수조 안에 들어가면 미네랄 공급도 되고 GH, TGF 이런 거 올려줘요. GH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새우 키울 때, 가재 키울 때. 마론가재 이런 애들은 이제 수온이 이제 저온종이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비와 규모가 이렇게 있어서 수백 마리를 여기다 넣고 또 옮겨서 또 분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색깔이 진짜 완전 그냥 찐파랑 그냥 진한 파랑이에요. 한 마리 이제 대표님 임시로 넣어봤는데 얘가 막 놀라는 기색이 없이 물맛댐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이 좀 뿌옇잖아요. 이게 아까 돌 넣어서 그래요. 야 대표님 휴가 반납하고 이렇게 오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참고로 오늘 대표님 휴가였어요. 마론이 갑자기 와서 지금 강원도에서 급하게 오셨습니다. 대표님 저도 넣어도 되죠? 자 한 마리 넣어볼게요. 와 이런 유목도 이제 자연에서 실제로 막 뜯어먹고 있고 그런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이게 유목도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알몬드 잎인가요? 네 알몬드 잎. 진짜 좋은 환경에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속에 있는 마론 같지 않나요 여러분? 와 갑옷으로 이제 무장을 했구만. 작아 보이시죠? 이거 민물가재입니다. 실제로 호수나 하천 그 민물가에 사는 가재입니다. 가재. 얘네가
수온이 안 먹거나 이제 환경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면 툭툭 튀거든요. 지금 툭툭 튀지 않잖아요. 지금 잘 맞았다는 뜻이에요. 아 진짜 어마무시하죠. 우와. 하나 둘 입수. 와. 오, 야 이거 괜찮다. 야. 참고로 수산시장 아닙니다. 야 너네 서로 밀고 난리 났구만. 여기 수조도 있다고 하시네요. 여기에다가 마론가재들이 투입 중입니다. 아이고야 야 너네는 오자마자 쌈박질이냐. 얘네들은 아마 양식장에서 같이 살다 온 아이들일텐데 지금 컨디션이 얼마나 좋냐면 보이세요? 신경질 내면서 바로 싸울 정도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다크라고. 네. 오리나무 열매 넣어주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랑 같은 역할이에요. 아. 애들 간식이라 보면 되겠군요. 주식 주식. 주식이요 주식.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잘 들어갔고 나중에 분양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여기 구경 오셨다가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대표님 그래도 요번 수입 성공적이에요. 너무 성공적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네. 내일 아침에 봐야 되는데 아 제가 집을 못 가겠네요 오늘. 왜요? 이걸 지켜봐야 돼. 아 이럴 수가. 난리 안 해요. 근데 이제 호주 현지에서 네네 처음에는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니까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네. 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야 저는 요 친구 한번 가져가서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도착했고요. 바로 넣어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과연 빨개질지. 원래대로라면 각각류들은 빨개지는게 맞는데 참 궁금하더라고요. 푸른 색깔의 과제는. 에 넘치지마.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오. 야 파란 색깔에서 붉은 색깔로 변했네요. 이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각각류들은 카르토노이드라고 하는 아스타잔틴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백질이 열에 가해서 이제 사슬이 끊어지면서 이 아스타잔틴이 남으면서 색깔이 붉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오 냄새 좋다. 맛있겠다. 자 여러분 또 이거 또 여기 가져왔는데 우리 또 맛을 또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마야 너가 왜 왔냐. 아빠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고나야 실망한 표정 짓지 마. 아빠 먹으려고 한 거야. 한번 먹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생으로 삶아가지고 먹은 거거든요. 와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2시인데 오늘 힘들었던 것들 이걸로 싹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자 무튼 오늘 아쿠아가든에 가서 블루마론이라는 호주과제 한번 봐봤고요. 맛도 한번 봐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